우리 친구는 또 어땠어요? 치우수선을 타고 보니까 좀 놀라긴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탔구나, 할 수 있구나 이랬어요. 반갑습니다. 아재 개그 넘버원 PJ 임다! 임다입니다. 아, 오늘 이곳 광주에 위치해 있는 살레시오 여자중학교에 제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스터디, 스마일, 서비스, 3S로 세계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제가 왜 왔냐. 최근 조달청에서 진행했던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무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이 이곳에 재학 중이라고 해서 그 학생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지금 난리 났죠? 저 때문에 난리 난 게 아니라 그 최우수상! 그 때문에 난리 난 겁니다. 뛰어가시죠. 요즘 학교가 진짜 좋아. 이게 밑에 한번 좀 비춰주세요. 야, 인조잔디도 아니고, 예? 자연이에요. 어? 진짜 이런 학교 너무너무 다녀보고 싶네요. 기대되는 마음을 품고 최우수상을 수상한 학생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아하는 학생 알아요? 위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 이게 혁신이에요 정말. 너무 기대가 돼요. 그죠? 네. 좋아하는 학생 안에 있어요? 어디? 아, 우리 좋아하는 학생! 좋아하는 학생이 최우수상 수상한 거 알죠? 네! 좋아하는 학생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우리 조아란 학생이 어떻게 해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는지 인터뷰를 하러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을 수상한 조아란 학생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살레시오 여중 1학년 조아란이라고 합니다. 아주 부러지는 그런 자기소개 함께 해주셨는데,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에 지원을 어떻게 알아보고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게시판을 정리하다가 그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의 포스터를 보게 돼서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데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아니, 예상을 했었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아, 그냥 최우수상을 받으면 어떻게 상품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갤럭시 탭하고 순 은메달을 받았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아니, 그리고 또 그때 최우수상을 이 수상했던 그 작품이 실제로도 제작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아니,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에요? 제가 출품한 아이디어는 놀아보자 공이라고 해서 어디서나 공을 대여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 만들어준 자판기입니다. 축구공이나 농구공, 네. 뭐 이런 공을, 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들이랑 피구를 하기로 했었는데, 네. 있는 공이 축구공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경험을 바탕삼아 이런 상황에서도 공을 쉽게 쓸 수 있는 자판기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이런 아이디어를 평소에도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이런 점이 이렇게 개선되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자주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본인이 또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하나 있나요? 요즘 놀이터들은 다리가 불편하거나 어딘가 아픈 친구들은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장애인 아이들도 쉽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와, 이건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진짜 축복받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번에 도아란 학생의 친구분들과 선생님과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과 담임선생님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자기소개 한 번씩만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아란 학생의 담임 이로사 수녀입니다. 아란 친구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아란이의 아주 절친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아란이의 친구 양세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요번에 우리 조아란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 선생님, 어떠셨어요? 소식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거라 깜짝 놀랐죠. 우리 친구들은 어땠어요? 듣고 놀랐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되게 자랑스러워. 아, 그래요? 야, 말투가 너무 구수하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없다고 생각하고
이 상을 탔구나, 탈 수 있구나 이랬어요.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보았다, 뭐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민이한테는 아라니가 어떤 친구예요? 친구들한테 말도 많이 걸고 맛있는 것도 잘 사주는 친구였어요. 였어요. 지금은 어떤? 지금도 굉장히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친구들한테 정을 많이 줘요. 자, 그렇다면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좋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면 저희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참여하실 의사도 있어요? 고민할 의지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지민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딱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솔직해서 좋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들의 생각이 실현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에게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 네네. 네. 지민아, 선생님도 권장하시는데 혹시 할 생각 강요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인터뷰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친구분들 그리고 선생님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저도 이 학교에 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재밌는 또 경험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조아란 학생은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의 꿈 그리고 각오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인데요. 자라나는 아이들의 꿈을 가꿔주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의 꿈이기 때문에 공부부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꿈 금방 이룰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을 받은 조아란 양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모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아란 임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